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거의 강의가 끝 종반에 다다릅니다.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논문들이 역시 이런 것들 많이 쓴 건데요. 저는 사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관. 그래서 제가 대학에 처음에 강좌를 개설했을 때 강좌 제목이 사관의 이해였었거든요. 저는 사관의 문제에 몹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것이든지 관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사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분석하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표현하는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관이 필요하고 역사활동이라든가 역사학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리고 질서화시키고 범주화시킬 때는 반드시 필요하죠. 모든 것은 그냥 보게 되면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예요. 이때 무질서는 완전한 디스오더 이런 것이 아니라 카오스라는 것이죠. 전체가 뭔가 질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질서는 없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인간은 이것을 질서화시키고 범주화시키지 않으면은 자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딘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라도 질서화시키고 범주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역사학자로서는 사관 그리고 모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게 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상을 통해서 보니까 역사는 존재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존재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재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를테면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을 때는 고구려 수장군에 벌어진 70년의 전쟁은 이렇게 과정을 재현시킨 겁니다. 이렇게. 모델이 있었잖아요. 고구려 수장군의 전쟁은 첫 번째는 당시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는 국제대전이었었다. 이 전쟁은 해륙 양면전이었었다. 한편으로는 자원쟁탈전이었었다. 이런 몇 가지 관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 치르게 되면 늘 혼란스러워요. 자, 인간은 이해합니다. 연구하면 할 때 제가 저는 인간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연적 존재라는 것, 즉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모든 행동은 이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규명하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간과해 왔어요. 그런데 근대를 넘어서 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의외로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은 자연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자. 이게 이를테면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악용했던 생물학적 결정론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유기체론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연적 존재고 역사적 존재였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제가 이런 그림을 다이어그램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셨죠? 이것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각도로 이용을 하는데요. 한민족의 사상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런 제목의 유튜브를 제가 2년 전에 방영한 적이 있어요. 학생과 대담을 하는데 학생이 갑자기 질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의 사상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인가 기인가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입자는 다액으로 이루어진 거죠. 파동은 이렇게 하나하나 마디로 된 구조도 있지만은 토네이도처럼 합쳐진 구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삶은 역사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토네이도 구조로. 당연히 이렇게 바이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적으로 유출된 것이 우리는 다양성을 띠고 있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특히 데스먼드 모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에 조류의 영토권 이런 문제는 조류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의 이론들을 많이 도입해서 공간을 또는 인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인간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때는 이런 생물학적인 연구 성과를 이용하자. 우리 민족은 왜 신기가 많을까? 우리 민족은 왜 흥이 많을까?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을까는 첫 번째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 환경, 그다음에 역사적 경험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민족만의 특성 무엇이다? 민족성 무엇이다? 제가 우리 민족에 관해서는 우리 민족 다시 본다는 책을 비롯해서 논문을 여러 편 썼잖아요. 그때 제가 온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동권, 총생활권, 텃세권 이런 것들은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조류에서 많이 활용하는 용어들인데요. 그만큼 동물들은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족의 개념과 역할에 관해서 봐야 되는데요. 민족의 개념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혼동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도 다르고요. 일반인들과 학자들과의 견해도 다르고요. 서양인들과 아시아인들과의 견해도 다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민족 개념과 민족주의가 같지 않아요. 중국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후진타오 이전의 민족 개념과 후진타오 이후의 민족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일단 중화민족론이라든가 신중화제국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진타오 이후에 변화된 민족 개념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족 문제를 다룰 때, 민족사를 다룰 때 이런 차이를 아셔야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의 전문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개념과 역할도 달리 봐야 된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원핵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여러 종족들이 섞여가면서 시대를 바꿔가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원형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부여, 동옥조, 예 등등 있습니다. 이들과 우리는 일국가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종족이었습니다. 종족도 계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요. 그 다음에 두망루. 두망루는 부여의 집화죠. 왜냐하면 부여가 멸망한 다음에 새로 세워진 복국이 두망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선비족, 오한, 거란. 그리고 그 거기서 갈라져 나온 브랜치죠. 시리, 해, 고마케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이후에 국가적 관점에서라든가 또는 현대적 관점에서 또는 근대적인 민족 개념에서 바라보면은 고대사는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 나름대로 시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가든 사료들을 보거나 민속을 놓고 볼 때 언어라든가 풍습 문화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역사 공동체 공동 구성원이다. 다만 구분을 해서 중핵 집단과 반개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를테면 영토가 있고 영역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사는 말 그대로 시간이죠. 시간은 한 문명의 성격을 만들어요. 그리고 역사의 성격을 규정하는데도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해소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전체성과 통일성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는데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은 현재 여기가 기본적으로 Z점이잖아요. 이건 처음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점차 돼가면서 이게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축적의 역사라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아이디어가 부처 탄신일날 쓰는 연등을 보고 아이디어를 찾은 건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딱 접어놓으면 주름 상자가 좁아듭니다. 그런데 주름 상자 쫙 펴게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볼 때 동시대적 관점에서 봐요. 동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름 상자처럼 꽉 접혀진 상태에서 보는데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실제 다 끌어서내니까 역사상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역사상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지만 실제 역사상은 이렇게 주름 상자가 접혀진 상태가 아니라 펼쳐진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의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단위 시간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간이 쭉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종의 전환기가 있어요. 생태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집단 내외 내적 모순이 빡 팽창할 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전환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팍 전환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에포크라고 그래요. 에포크.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에서만 시대 구분론이 있는데 또는 패러다임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각각 비슷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 입장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제 관점에서 뭔가 비슷한 거예요. 시대 구분론 패러다임과 유사하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시대 구분론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또 어떤 분류가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19세기까지의 시대 분류법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대 군법이 나왔느냐?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 당시 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인류에게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결국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게 최대의 관심이고 이게 근대사이고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게 뭡니까? 도구에 한 분류예요. 그래서 생산 도구에 한 분류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등등등등. 그리고 전통적으로서는 늘 그렇듯이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게 신화적 용어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가장 원형 있잖아요. 엘리아다가 얘기를 했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시간적에 한 분류. 아니면 황금의 시대부터 동의 시대, 이렇게 철의 시대 이런 것도 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생산 도구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다양하잖아요. 크게 말하면 기호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대 구분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역사께서는 시대 구분론을 다시 하지 못하고 있어요. 톰센 이후에 아직까지 시대 구분론을 색다르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기호의 문제예요. 특히 신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관중 한 분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뭡니까? 이런 것들. 결국 기호의 문제, 신호의 문제예요. 통신의 문제.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불의 시대부터 다시 규명하는 거죠. 아니면 몸치 시대부터 다시 구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과거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시대 구분을 다시 하자. 이 시대에 맞게끔. 왜? 역사가 늘 현재학이고 미래학이니까 지금 이 카오스 상태를 우리가 질서시키고 범죄시키기 위해서라도 미래를 지향하면서 어떤 식으로 인류 사회를 끌어갈까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대 구분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 구분론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게끔 구분을 해야죠.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인간성을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따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딱딱 모이는 거예요. 이런 정체하는 지점을 제가 여기다가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죠. 일반적인 시간은 이렇게 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시기가 있다. 특별하게 일종의 전환기죠. 에포크가 되는 거죠. 있어요. 이럴 때면 19세기, 20세기 넘어올 때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식민지가 될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전혀 질적인 문명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분명히 이런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통식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본다. 공식적으로. 동시대적 관점에서 본다. 이건 인류학자들은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엘리아드라든가 레비스트로스라든가 이런 구조주의 인류학자들이 이런 공식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 시대를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론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성 속에서 제가 독자적으로 우주에서 그냥 빅뱅에서 태어난 존재입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각각 그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이게 뭐냐면 그 속에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 몸속에는 생물학적으로 DNA가 그대로 기생됐지만 그분들의 세계관이라든가 행동양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소화기능까지도. 그렇다면 이 현재를 바라볼 때는 당연히 과거를 봐야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할 때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분석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역사학은 너무 공간적 사고에 집중하고 이런 시간적 사고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원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개통화시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원조선 있었다면 그 전체를 관리하는 제사장 또는 정척군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의 성격을 일반 명사로 단군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이왕 단군이라는 명칭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단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단군이라는 용어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좀 무식한 얘기죠.
신화의 기본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역사학은 너무 공식적 사고에 집착하다 보니까 통시적 사고를 못한다. 긴 맥락에서 못 본다.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자주성을 결한 국가들이에요. 자주성이 약한 사회들이 이런 거예요. 제국을 경영하지 못한 사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제국을 경영했고 큰 역사 활동을 경험했으면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이런 통시적 사고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누구누구를 계승했다. 이런 시간적 계승성을 주장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역사학에서 이거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공간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은 자연지리의 개념과 좀 달라요. 그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나 문명 또는 문화의 개념으로도 공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 공간을 유용화시켜야 되는데요. 영토나 영역, 장소의 문제, 자연환경을 포함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떻게 접촉하는가 이런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 연결망, 네트워크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제가 또 다이어그램을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각각 공간에 움직이는 성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극 그러면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고 태극 문양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 문화권이래요. 잘못된 겁니다. 태극의 기본 원형은 이런 나선형 문양이고요. 이런 것들은 토이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오리족, 뉴질랜드죠. 여기 마오리족에서도 이런 문양이 발견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문양인 전부 다 이렇게 나선형 문양이에요. 왜 나선형 문양을 했을까? 천체를 관측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본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오리, 이것이 모든 운동의 핵심이라고 벗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는 학자마다 설이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인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나선형 문양을 차용을 했고 그것이 각각 문화권마다 좀 다르게 표현됐는데 동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태국 문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적어도 중고를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중국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런데 태국 문양이 이렇게 된 게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 문화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책임질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루이에서도 발견되고 마오리족에서 발견된다고. 전 세계에 보편인 것이 바로 태국의 비슷한 문양들이에요. 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은 이렇게 서로 엮여져 간다는 이런 맥락적 세계관을 제가 스티븐 호킹이 만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간다. 그래서 저는 공간을 이렇게 해륙사관적 입장에서 보고요. 그리고 보기 위해서는 지리학, 기후학, 지형학, 생태학, 생물학, 동물행동학, 천체물리학 등의 학문을 가능한 한 수용을 해서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학자로서는 역사를 연구할 때는 이런 기본에 관한 지식습득은 있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후학들은 역사를 공부한다면 역사학을 질적으로 높이고 역사학이 21세기도 새로운 학문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면 지금 같은 자세와 연구 방법론으로서는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기본적인 현실에 관한 해석도 못하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 유리가 되고 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학자 숙명이라면 그 숙명은 우리가 인정하고 돌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제가 만든 이론들은 이렇습니다. 해륙사관, 동아지중의 모델, 역사유기체론, 토이론, 활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니까 공간적 개념에서 보니까 한반도와 평원, 삼림지대, 초원과 강, 해안과 다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우리 역사 공간이었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 이후에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전 역사를 규정하면 잘못된 거죠.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공간이 전체의 역사상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온 겁니다. 고려 이후에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전 역사를 거기 규정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공간이 전체 역사상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의 출발지점과 초기의 원형들은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바다 이렇게 해륙을 통일된 형식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농경민도 있었고 유목민도 있었고 해양민도 있었고 수련민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해륙사관이에요. 문명의 관점이고. 자,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음말과 함께 재원을 해드리는데요.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근대 역사에 문제점이 있다. 몇 가지. 우리는 전통 역사학 및 지성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실학이라든가 그 이전에 했던 역사학문을 우리는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일관된 거죠. 왜? 우리는 근대화가 되면서 그 이전의 역사는 완전히 단절이 됐거든요. 모든 계승들이 단절이 된 거죠. 스스로가 아니면 타력에 의해서. 그리고 보편성, 근대의 수용,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보편성, 현대의 수용, 지금 용어가 바뀌었죠. 그러나 그 당시 때 보편성과 근대의 수용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일본의 논리와 방식을 수용을 했다. 그분들이 애를 쓴 건 맞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 그 시대의 그 젊은 학자들은 저는 지금 정년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대 반, 30대 초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제가 그분들보다 못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학자로서의 연구 경력을 놓고 보더라도. 자, 이분들은 이렇게 근대 수용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했어요. 당연히 역사가 왜 존재하는가? 어떤 역할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거죠. 고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린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는데 왜 식민지가 됐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독립전쟁의 방략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단지 신초라든가 이런 민족주의 사학자를 빼놓고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서 민세안재홍 선생의 어리라든가 아니면 문일편성의 조선심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민족의 정신,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게 급선무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손 놨습니까? 반대죠. 오히려 당시 근대 사학자들은 이 땅에서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같이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고 이분들은 바로 풍찬 노숙하면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역사유적의 현장을 찾았잖아요. 단지 선생도 고구려 집안을 가보시고 환희도 가봤잖아요.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장대빈 선생은 연해지에서 거주하면서 발해사를 연구했잖아요. 어느 것이 누가 더 사변적이고 추상적입니까? 현실 도피적입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제가 단제를 위한 변명, 즉 단제에 관한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단제에 대해서 무조건 추앙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계처럼 단제를 우습게 평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좀 분노를 느껴요. 사실은. 그리고 역사의 진보와 인간의 행복 추구에 기여한 것이 부족하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일제시대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상황은 인간의 저하 정체성이 박탈됐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이게 객관이죠. 역사의 객관, 흔히 말하는 중심,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계량적인, 수학적인, 수리적인 가운데가 아니에요. 질적인 역할의 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의 오랜 논쟁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늘 이랬던 것이 중도, 중용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중요한 논쟁이 이건데 어디 객관이란 말을 써가지고 그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외면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대 역사를 추상화시킨 거죠. 단군, 조선 다 추상화시켰어요. 그리고 역사 때의 범주도 한반도로 국한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일국사적 관점에 매몰됐고 만주는 우리 역사에서 멀어졌고 지금도 만주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주에 대해서 아실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만주의 생태환경을 잘 몰라요. 만주가 얼마나 자원의 보고인가를 몰라요. 만주에 얼마나 많은 강이 있는가를 몰라요. 만주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와 직접 연관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만주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지 잘 몰라요. 역사를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무조건 우리 역사를 좋게만 평가하는 것이 긍정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계통성과 유기성을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늘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이렇게 계승됐다는 의식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고구려도 다물이라는 걸 표방하면서 본 조선을 계승했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이승우의 제왕 운기도 보게 되면 당시 고구려, 백제, 쭉쭉쭉 부역까지
이런 나라들이 조선을 계승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 늘 그렇듯이 모든 집단들은, 후발 집단들은 선발 집단 또는 원형 집단을 계승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시적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적 성이 강한 집단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본의 권하게 동전 경향이 있죠. 자기 비하의식에 빠진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학문적 교조성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연구 방법론의 해결화를 고수했다. 이거 역사계 많은 분들이 부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반추해 보면은 이런 면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왜 우린 연구 방법론이 늘 단순하고 해결화되어 있습니까? 단적인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게 되면 1980년대 초에 소개되지만 아나라파처럼 많은 연구 방법론을 도입할 수가 있었는데 왜 안 그랬죠? 그리고 몽골사라든가 중앙아시아사라든가 기타 주변 역사를 왜 우리 한국사 영역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했죠? 왜 우리 역사를 늘 반도주 입장에서 봤죠? 왜 고구려 수단 간에 벌어진 전쟁을 국제대전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보지 못했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장기적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으로 못했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학문 간의 교류가 소홀했어요. 그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진 강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정치지향적이고요. 이때 정치란 것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권력에 집중하는 동물이 됐어요. 이때 동물은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모르덴스, 문화를 추구하는 동물. 예를 들면 권력의지의 동물, 성의의지의 동물. 이때 동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현대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역사계가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학의 연구 주제 소재를 이제는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학만의 장점이고 책임 무엇일까? 늘 시정신과의 연동성 그리고 고시적인 관점을 가져야지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못했다는 겁니다. 21세기 결론입니다. 역사학의 존재, 역사학의 역할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학은 사문화된 근데 박제된 학문들 보고 있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계야말로 가장 지금 절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역사계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교와도 비교해가면서 역사학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쓴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학은 정말 이 시대에 절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격, 새로운 질의 역사학이 탄생되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신역사학 그러지만은 앞으로 새로운 역사학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당연히 연구 방법론은 다양해져야 되고 학자 간의 연구는 불가피해야 되고 다른 많은 협업 학문 이들과 기타 학문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석의 도구, 용어 개념들을 다른 학문에서 채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과 같이 더불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는 지사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구한 말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역사관입니다. 왜 역사학자들은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사적 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해야지 본인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한국 역사학에 대한 변명 그리고 비판 그리고 조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